예, 윤관석 의원입니다. 저는 방금 전에 당 대표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노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부로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성만 의원입니다.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민 또 우리 당에게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동안 당과의 얘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따라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